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방북 비용과 관련해 두 차례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무관하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교류 행사. 현지에 도착한 북측 대표단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맞이합니다. 역시 이 자리에 왔던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 전 회장을 통해 북측 인사들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했단 게 검찰 수사 결과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금까지 자신은 그런 적이 없고 방북 비용 명목으로 쌍방울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것도 몰랐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경기지사 방북 요청에 북측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이 현대 아산의 사례를 비춰볼 때 돈이 많이 든다고 얘기했는데 필리핀에서 귀국한 뒤 이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9년 말 총선 출마를 위해 부지사직을 사임하기 직전 쌍방울이 사업상 수백만 불을 썼고 내년엔 방북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재차 보고했다고도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대북 송금 관련 국정원 문건을 확보하고 가족과 지인들로까지 수사망을 넓히자 심경 변화를 일으킨 걸로 보입니다. 이 전 부지사가 오는 25일 예정된 재판에서 이런 진술을 공식적으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의 비용 대납에 경기도가 대북 사업 지원 등 다른 대가를 약속한 건 아닌지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또 이르면 다음 달 초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으로 소환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